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제 병원을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운동성 장애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강의 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파킨슨병의 정의랑 이게 이제 주 증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랑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 파킨슨 병 자체는 신경계, 특히 이제 중추 신경계를 침범하는 대표적인 그런 퇴행성 질환입니다. 근데 중추 신경계 중에서도 이제 침범하는 부위가 여러 가지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안정시에도 이렇게 손발이 떨리는 그런 증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육의 뻑뻑한 경직 그리고 운동 자체 이제 느리죠. 그래서 운동 느림증 또는 운동 자체가 양이 감소하는 운동 저하증 그리고 자세가 불안정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이런 네 가지 증상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 다리, 뭐 그 다음에 뭐 골반이라든가 뭐 척추 전반적인 그런 근육들을 이제 골격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골격근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주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파킨슨이라는 병이 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데 그런 중추신경계가 그런 근육들만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삼키는 근육, 그 다음에 말하는 데 필요한 근육 그런데도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언어 자체에도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 증상들에 의해서 운동, 그런 것들 말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아주 작은 근육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 즉, 그 비운동성 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재활학과 의사잖아요. 재활학과 의사는 사실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주로 치료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 강의 말고 이전에 한 두세 번 정도 또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 운동, 주로 운동 장애라든가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뭐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교수님이 또 그런 장애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에 대해서 좀 따로 분리를 해서 좀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줘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운동성 장애라는 게 아까 주 증상 네 가지 있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러한 주 증상보다도 먼저 초기 임상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네 가지 주 증상보다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문제가 삶의 질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먹지를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싸지를 못하는데 삶의 질이 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비운동성 장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연하장애, 즉 이제 삼키는 거를 연하라 그러는데요. 연하장애 그리고 대변 보는데 장애가 생기고 소변 보는데 장애 생기잖아요. 그리고 언어장애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통증이나 뭐 기립성 전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강의를 나누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및 그 재활치료 그 부분에서 같이 다루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연하장애, 그러니까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연하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 먹지 못하면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먹는 거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 열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물이 이제 입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물이 바로 이제 뭐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부위에 인두랑 후두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 또는 입으로 이제 음식물을 먹게 되지만 입으로 숨도 쉬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공기도 통하고 음식물도 통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음식물 자체가 폐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전 단계가 이제 구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음식물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물을 잘게 씹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입자로 이제 분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게 분쇄된 입자에 이제 침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침과 그런 입자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들이 섞이게 되면서 하나의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끄덩거리면서 하나의 덩어리진 그런 덩어리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덩어리 형태로 변화가 돼야지 이게 이 뒤쪽에 식도로 넘어가지. 요 앞쪽이 이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고 요 뒤로 이 줄처럼 보이는 게 식도입니다. 이 뒤쪽으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구강기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강기에 문제가 있으면 또 비효율적으로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파킨슨 환자와 같은 경우에 이제 구강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이 구강기에서 필요한 근육들이 음식물을 잘게 씹기 위해서 저작근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을 조절하려면 뭐 혀의 근육, 여기 보이는 혀의 근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음식물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 파킨슨의 증상이 운동 느림증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느리고 운동의 그 양 자체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입안에 넣어놔도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파킨슨에서 그런 증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꿀떡 삼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뒤로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리면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여기 훨씬 더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자체가 이제 잘게 씹히고 뭐 삼키기 좋은 그리고 안전한 그런 성상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꿀떡 삼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꿀떡 삼키게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식도입니다. 이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결국 이제 위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안에서 막 씹고 이런 건 자기가 조절을 해서 하지만 일단 꿀꺽 삼키면 그 다음에 꿀꺽 삼킨 다음에는 자기가 뭐 멈추거나 올 수 없죠. 음식물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인두기 연화라 그러는데요. 인두기 삼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쭉 내려가는데 이거는 일종의 반사작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부위는 바로 여기 이 부위입니다. 연수. 연수 부위에서 이러한 반사작용을 조절을 하죠. 근데 이제 파킨슨 환자에서는 물론 여기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요 연수 쪽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두기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식도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보통의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화장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제일 큰 게 먹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자체가 기도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영양. 지금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결국은 이게 먹어서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생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그 움직임도 갖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더라도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장기가 활동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결국은 먹는 거를 통해서겠죠.
이런 문제가 환자분 입장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기도로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면 폐렴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흡인성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먹지 못하게 되니까 영양실조라든가 탈수, 체중 감소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흔하진 않지만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 폐쇄, 질식사를 바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구강기에서 음식물이 이제 안전하게 넘어가도록 씹어주고 침이 삭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파킨슨 환자에서는 그 구강기 기능이 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걸 뭐 꿀꺽 삼키게 되면 뒤에 이제 기도를 잘못 넘어가면 기도를 막게 되고, 예를 하나 드리면 그 할머님들이나 이제 할아버님들이 주로 인절미, 제가 이제 인턴 시절에 딱 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절미 먹고서 이제 질식사 상태로 들어오신 분을 봤는데, 이게 안에 그 인절미 같은 거를 이제 씹지 않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 기도로 막 들어갔는데, 숨이 막히면 사람이 이제 더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패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 이제 여러분들에 있어서 연하 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시 이제 구강기 장애로 인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같은 경우는 그냥 삼키기도 전에 뒤로 흘러내려갈 수 있죠, 쉽게. 그래서 수분 섭취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 그 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먹는 양 자체가, 운동 느림증이 있잖아요. 입안에 막 머물 것만 있고 삼키지도 않고, 그래서 양 자체가 줄기 때문에 영양실조라든가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탈수,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증상 흡입입니다. 이제 정상인에서는 그 물이라든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기침을 하게 됩니다. 사례라 그러죠. 그거는 정상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해서 기도에 있던 음식물을 배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파킨슨 뿐만 아니라 이제 뇌병변 환자들에 있어서 이 증상이 없는 흡인이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침이 없이 그냥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죠. 겉에서 봐서는. 사례도 안 들리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히려 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죠. 목소리가 조금 변한다거나 그런 거 이외에는 별로 모릅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라는 걸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렵다거나 음식물 먹을, 특히 물을 먹을 때 기침을 한다. 그리고 물을 먹고 난 이후에 목소리가 좀 젖은 목소리 비슷하게 조금 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침이나 음식물을 흘린다. 그죠? 그 입술이나 혀 근육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많죠. 그리고 이 증상이 의미하는 바는 침이나 입술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목 뒤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증상이 있다거나, 그리고 뭐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체중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기침이 좀 있대거나 가래가 좀 많다거나 그럴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자 우리 이제 검사를 하죠.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저희 의사들이 환자를 검진이라고 그러죠. 증상을 물어보고 몇 가지 검진을 이학적인 검사를 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음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뭐 통과하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음식물 자체가 잘 안 보이니까 음식물에다가 그 X선이 투과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섞어가지고 그런 음식물들을 직접 이렇게 먹게 하고 그것을 X선으로 촬영을 해서 실제로 관찰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애로서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꿀꺽 삼키니까 이쪽으로 내려갔죠? 기도 쪽으로 안 내려가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기도, 저기 식도로 내려가고요. 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상인 경우를 보시면 좀 화질이 안 좋긴 합니다만 지금 이거는 물을 먹은 겁니다. 물에다가 아까 이제 물질을 섞어가지고 보시면 이쪽으로 조금씩 뭐 흘러가죠. 화질이 안 좋긴 한데요.
그죠? 이거는 물 말고 요플레 있죠. 요플레 같은 음식에다 약시 섞어가지고 그걸 먹게 하면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뒤로만 넘어가죠. 요거 물하고 틀리죠. 물은 앞으로 조금 내려가는데 이런 검사들 몇 가지 음식물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검사를 해서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 방금 앞에 그 슬라이드 환자 같은 경우는 물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물을 못 먹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플레가 안전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요플레 정도의 점도, 그러니까 죽 정도의 점도죠. 점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음식물이 흐르는 정도예요. 끈끈한 정도, 흐르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 정도의 점도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죽을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는 안 되죠. 약간 퍼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는 점도의 음식물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음식물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아까 물은 기도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나 물 같은 거 먹을 때는 이 죽 정도의 점도가 되도록 이제 증점제라고 하는 일종의 제품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그걸 타면은요, 그게 이제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거로 먹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먹기가 되게 힘들죠. 맛이 없고. 그렇지만 유용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이런 식으로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는 저작 기능에 문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씹지를 못하니까 대신에 이미 씹을 필요가 없는 음식물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건더기가 없는 음식물. 즉, 믹서기에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먹어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국 같은 경우도 음료수는 아니지만 흐르잖아요, 쉽게. 그럼 국을 끓일 때 전분 같은 걸 조금 타가지고 끓이면 끈끈해집니다. 물론 맛은 없지만 이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제 먹도록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을 하죠.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변형시켜서 안전하게 먹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죠.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먹는 자세를 약간 바꿔주면은 이제 좀 안전하게 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세입니다. 턱을 약간 당겨가지고 삼킬 때, 꿀꺽 삼킬 때 이 자세를 삼키면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음식물을 변형시켜주고 이런 자세로 삼키게 하면은 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비정상인 경우죠. 보시면 어때요? 기도로 막 음식물이 심하게 내려가죠. 이게 물 가지고 한 검사입니다. 이거는 아까 요플레죠. 요플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러다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죠. 이게 기도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사실 이제 다른 음식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입으로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먹는 기쁨은 완전히 이제, 그, 박탈이 소실이 되겠지만, 관을 통해서,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콧줄, 코에다 관을 이렇게 꼽아서 위까지 내려가게끔 해서, 코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도로 넘어가는 이 여기를 이제 음식물이 직접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겠죠. 이러한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콧줄이. 그래서 아예 관을 위에다가 구멍을 내서 여울로 이제 집어넣어주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제가 질문은 이거 다 끝나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 얘기가 나서 그것만 얘기를 드리면 그 이런 연하장애가 있을 때 약물은 없느냐. 약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주 증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약물 처방을 받잖아요. 그럼 약을 뭐 한번 주고 그 약만 계속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조절을 합니다.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런 조절이나 뭐 뇌에서 문제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약물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이런 삼키는 것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기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연하 기능 자체는 좋아지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따로 약을 처방하거나 그런 약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배변장애입니다. 이제 먹는 거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역시 잘 써야지 또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도 큰 문제죠. 정상적인 배변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를 합니다. 그죠? 소화를 시키고 그런 분해된 음식물들이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 이게 이제 이렇게 꼬글꼬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게 소장인데요. 소장에서 필요한 영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래서 다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대장 요렇게 큰 요런 모양으로 된 게 대장이죠. 대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결국은 이제 대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대장의 기능은 이제 수분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역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일종의 음식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잘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음식물이 흐르면 대변을 하루 종일 봐야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대변을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대변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적절한 시간에 이제 배출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으면 배가 살을 아프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 대변이 뭐 한꺼번에 우렁쿵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좋은 배변 습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이 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신호가 그게 어떤 이제 자율신경계나 여러 가지 신경계를 통해서 이 대장에 전달이 됩니다. 그 대장에서 이 부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축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확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대변이 한꺼번에 다 배출이 되죠. 그죠? 근데 정상인들도 특히 현대인들, 그러한 배가 살을 아프면서 화장실을 대변을 보고 싶은데 그게 보통 아침에 많거든요.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참아요. 참으면은 신호만 왔지 실제로는 배출이 안 되니까 대변이 머물게 됩니다. 대변이 머물게 되면 아까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분을 흡수해요. 그럼 변이 딱딱해지죠. 그럼 이걸 이동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배변이 가야 되는데 이 앞쪽이 딱딱해서 이동을 못하죠. 그럼 여기 있는 대변도 대변에 있는 수분도 흡수가 돼요. 이것도 딱딱해져요. 악순환이 되죠. 그 현대인들도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파킨슨 환자에서 배변 장애. 먼저 변비 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대강 변비라고 생각을 해볼까 생각해보면 역시 딱딱한 변을 보겠고 그렇지만 물음변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이 너무 딱딱해서 돌처럼 굳어 있으면요 이게 이동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있던 묽은 변이 이 딱딱한 돌처럼 변한 그 변 사이로 이렇게 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무른 변들이 셀 수 있습니다. 양이 많지가 않죠. 대신에 옆으로 조금씩 새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른 변을 조금씩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비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본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당 3회 이상이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본다는 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규칙적으로 보고 보는 대변의 양이 충분하다면 3회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2회 이하면 확실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 여러분들 환자에서는 보통 한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변비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0% 정도 환자 있어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변이 통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80% 환자는 다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변 장애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변비고요. 그 다음에 변실금이 있습니다. 변실금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 정도 환자에서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돌처럼 딱딱이 굳은 대변이 여기 있을 때 발생을 하죠. 그죠? 옆으로 새면서 이렇게 막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원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걸 분변 매복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변을 제거를 해주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배변장애 문제점은 이제 변비가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비의 원인을 살펴보시면, 일단 식사량이 감소를 하면, 그 대장 내에 적당한 그 대변이 있어야지 장도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량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면 장 운동이 떨어지게 되죠. 특히 식사하신 것 중에서 식이섬유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흡수가 되지 않는 섬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이섬유 자체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배변이 어느 정도 물러가지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배출이 잘 되죠. 그러니까 식사량이 감소해서 변비가 생길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열화장애가 있을 경우 식사량이 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분 섭취. 수분이 있어야지 당연히 이제 변이 물고 부드럽게 되는데, 그 감소하면 역시 변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량, 특히 서 있는 운동, 걷거나 이런 운동이 감소하면 장 기능 자체가 이제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파킨슨 환자의 또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부작용. 이제 파킨슨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약을 조절하고 쓰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변비가 발생한다고 해서 약을 안 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약들이 이런 장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상인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의 변화, 즉 뭐 여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막 대변 잘 못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도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이제 장 기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몇 번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하재, 뭐 들코락스라든가 이렇게 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그냥 약국에 사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장 기능이 아예 망가져 버려요.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항상 꼭 쓰시기 전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관리를 받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으로 된 게 파킨슨 환자에서 변비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파킨슨 병 자체가 이제 자율신경 자체도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 장 기능, 특히 대장 기능 자체는 직접적으로 뇌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대장 주위에 또 다른 이제 신경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지만 이거 자체를 또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입니다. 근데 파킨슨 환자에서 그 자율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병 자체가 또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은 이 다섯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원인에 맞춰서 이제 조치를 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식이섬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이섬유 자체가 흡수는 안 되고 대장 안에 머무르면서, 즉 대변 안에 있으면서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콩, 곡물, 과일, 야채 뭐 이런 것들, 시리얼도 그런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은 치즈, 고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 식품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죠.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만 먹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 흡수할 물이 없으면 대변이 무르지 않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하루에 8잔에서 10잔 이상 먹어야 되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열화장애가 있는 경우, 아까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구강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 먹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런 경우에 물을 직접 드시면 안 되고, 물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끈끈하게 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증점제라 그랬죠. 그걸 타셔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맛없고 먹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숨 섭취를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 이나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탈수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꼭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원인에 운동량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몇 가지 저희 강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때 또 그러한 운동을 하더라도 장 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면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운동이 좋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은 걷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좀 되도록 유지를 해서 걷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운동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이런 건 효과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해야지 이런 장 기능을 항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배가 살을 아플 때 가서 대변을 봐야지 문제가 안 된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 변비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흔한 정상인들한테도, 그죠?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배변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거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돌리는데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 간격으로 일정 시간에 배변을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이를 느낄 때는 항상 화장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때 이제 목표는 일정하게 배변을 배출하도록 저희가 어떤 약을 쓴다거나 조절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꼭 정체되면은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변비가 있으면 그게 어렵더라도 한 번 정도 일단은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그 관장을 한번 딱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못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도 해소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요. 아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 보조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홈쇼핑 이런 데 보시면 많이 팔죠. 그런 걸 드셔도 되고 이거는 뭐 매일 먹어도 전혀 유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먹어야지 효과 있겠죠, 이것도. 먹다 안 먹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만 먹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흡수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도 하루에 8잔, 10잔 이상. 그리고 1단계 이렇게 했어도 또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제, 여러 가지 약품,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의 그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이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에 탈수, 그 다음에 체내 이온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 가장 큰 문제가요. 지속적으로 막 쓰시면 장 점막이 파괴되고, 장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약국에서 간단하게 사서 할 게 아니고 꼭 의사에서 처방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돼요. 할 때는 이게 뭐 실제로 제가 환자를 봐도 이거 한두 번에서 해결 금방 안 돼요. 뭐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조금씩 좋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받는 게 좋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경과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아,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요 단계까지 해서 안 되면 1단계 전, 즉 식이섬유 보조제라는 게 저희도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사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낫고 2단계에서부터 좀 관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부터는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배뇨 장애. 지금 이제 그 대변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좀 더 빨리 내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보는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신장도 파괴할 수 있고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뇨 장애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까지와 달리 좀 더 그 의사의 관리하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정상 배뇨 과정이라는 것은 신장에서 이제 오줌이 걸러지죠. 걸러지는 오줌이 이 방광에서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대변을 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방광이 없으면 소변이라는 거는 계속 걸러지잖아요. 소변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방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그때 배출을 하죠. 그걸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뭐 100cc 이 정도 찼을 때는 이제 작용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 300cc 이상 소변이 차게 되면 그 압력이 하나의 신호가 돼서 이제 어떤 신경 회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방광, 벽, 이 수축을 해서 소변이 배출이 되죠. 근데 이제 벽이 수축한다는 게 이제 방광벽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 자체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조절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율신경계가 조절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방광벽을 구성하는 근육, 이게 흥분도를 조절하는 게 대뇌에 있습니다. 대뇌. 그 흥분도를 조절하는 게. 그래서 그, 파킨슨 환자에 있어서 그 병변이 생기는 그 부위가요. 그 방광의 그 벽에 있는 배뇨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 억제하는 기능이 사라지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대변을 이렇게 방광벽이 수축을 해서 대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러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은 이제 과흥분성, 배뇨 증상이라고 그러고요. 조금만 차도 이렇게 방광이 수축을 하니까 빈뇨 자주 보게 되고, 일단 그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고 막 정상인들 소변이 어느 정도 마려워도 이렇게 한번 참으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그 마려운 증상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급박뇨 그게 생기고 그 다음에 밤에도 막 소변을 보게 되고요. 급박뇨가 너무 심해서 실금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제 파킨슨이 조금 진행이 되면 90% 환자, 그 많은 수의 환자에 있어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변호 장애 증상,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빈뇨, 급박뇨, 요실금 이런 거 있을 때 먼저 배뇨 일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게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먹는 양, 먹는 섭취량, 그 다음에 뭐 수분, 음식물, 뭐 밥, 뭐 몇 시에 뭐 밥 반 공기를 먹었다, 김치 한 종지를 반을 먹었다, 국을 뭐 반 공기 먹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적으면 돼요. 그런 것들의 섭취 시간도 자세히 적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배뇨, 이제 소변 보험 데이터도 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소변을 받고 그때 뭐 양은 어느 정도였고 뭐 요실금이 몇 시에 언제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야뇨, 그러니까 밤에 소변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이거 그다음 단계는 이제 물론 의사가 이제 봐야겠죠. 이걸 대강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실제로 배뇨 장애가 있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뇨 장애가 있겠다 싶으면 우리가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요류 동태 검사라는 걸 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배뇨 장애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되면 대부분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아까 방광벽이 과흥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흥분성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변 보는 간격을 조금이라도 좀 늘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요실금이라든가 급박뇨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가 주가 되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이제 그 약물 치료 여기에 쓴 약물이 다른 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침이 바삭바삭 마르게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연하장애, 삼킴장애 말씀드릴 때 침이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침이 음식물 잘게 부서진 그 음식물에 섞여야지 삼키기 좋고 안전한 그런 성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구갈이 있으면 연하장애 또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또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꼭 의사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같이 보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조절도 이제 적당히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안 되는 경우에, 특히 소변을 전혀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럴 때는 간헐적 도뇨라 그래가지고, 이 도뇨를 그 요관에다 계속 꼽아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뭐 3, 4시간 간격, 5시간 간격 이렇게 해서 뽑아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은 요 정도까지 이제 파킨슨 환자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실 계속 뭐 소변이 샌다거나 심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콘돔 모양의 카테터 같은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꼽아놓고서 모는 이제 주머니 같은 거는 안쪽 허벅지에도 살짝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 옷이 젖지 않기 때문에 좀 낫겠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언어장애입니다. 그 배뇨장애와 마찬가지로 언어장애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언어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근육들에도 똑같은 그런 증상들, 뭐, 이 생기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치료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약물 치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를 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그 외래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적절히.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소리가 만들어지는 발성 과정은, 여기 보시면 성대가 있습니다. 후두에, 여기 목 앞에 만져보시면, 이 안쪽으로 성대가 있습니다. 이 성대를 공기가 통과하면서 이제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성대가 그냥 있으면 공기가 통과할 때 소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성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조절하는 게, 조절하는 근육들을 지배하는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발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성대에 공기가 통과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지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호흡근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죠? 공기 흐름이 적어지거나 없으면 소리가 전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발성의 문제, 그러니까 발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근 자체는 정말 발성의 에너지 원이죠. 근데 이제 파킨슨 환자에서는 이 호흡근 자체 문제 많이 생기죠. 그죠? 이게 이 그 성대를 조절하는 근육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호흡근에 문제가 생겨서 발성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조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대에서 한번 소리가 만들어진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성대에서 소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입 구간까지 하나의 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기 같은 게 전부 관악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소리가 다듬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목이나 혀, 입술 근육들입니다. 근데 이 근육들 자체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조절하는 뇌 부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시니까. 그래서 조음에도 이쁘지 않은 목소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공명, 이제 뭐 비강 같은 데서 이렇게 공명에 대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있어서 언어장애 증상은 보시면, 그 제일 큰 문제가 흉곽 근육들, 즉 호흡근, 그렇죠? 뻣뻣하거나 뭐 운동 느림증, 운동량 자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호기량,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작고 억양이 그, 즉 톤, 목소리의 톤이 굉장히 좀 단조롭죠. 그러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잔잔한 그런 말투로 들립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기 힘들어하고 이게 똑같잖아요, 전부. 여러분 그 보통 운동장에도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는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그 약물 치료 같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게 언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언어 치료를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언어 치료를 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언어 치료를 다시 안 하게 되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언어치료가 비싸잖아요. 보험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치료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리고 효과도 안 하면 또 그렇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흉곽근육들, 호흡근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호흡 운동이라든가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강의 시간에 이런 운동 같이 해주니까 그때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심호흡 운동들, 그 다음에 발음 발성 훈련들을 집에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노래 같은 거를 틀어놓고서 따라 부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게 글씨를 써놓고 그거를 크게 따라서 읽는다거나 이런 거를 꼭 규칙적으로 하시면 집에서 하는 거로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호흡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 굉장히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요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 가슴을 쭉 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렇죠? 지금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이 상태에서 좀 멈췄다가 다시 내뱉고 뭐 그런 운동들이 규칙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까지고요.